문재인이 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 내질른 게 일자리를 9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90만 개. 그래가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자, 선별 직업, 재난지원금, 그리고 일자리 90만 개 돈을 퍼붓겠다는 건데, 그 일자리 90만 개 중에 59만 개가 월 27만 원 노인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계층한테 표를 매표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 27만 원이면은 지난해 4분기 가계 살림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줄고 주식처럼 투자를 해서 버는 자본소득은 늘어났습니다. 즉 있는 사람들만 돈 다 벌었다는 얘기죠. 소득만 줄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라진 일자리가 1년 사이에 100만 개나 됩니다. 그중 절반이 2030 청년 일자리 100만 개, 즉 100만 개 중에 50만 개가 2030 청년 일자리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급해진 문재인 정부는 올해 1분기 내에, 1분기 내면은 다음 달입니다. 공공 부분에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자리인지 들여다보면은 90만 개 중에 59만 개는, 그러니까 무려 65%가 월 27만 원짜리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야, 이러고 90만 개를 만든다고 그걸로 실업률 조정해내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들어지는 실업률 조정이죠. 허위, 위선, 거짓 실업률, 데이터를 속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언급한 일자리 90만 개는 중앙부처가 만드는 83개와 지자체가 만드는 7만 개를 더한 건데, 이 일자리 83만 개 중 59만 개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이건 용돈벌이 수준이죠. 용돈을 주어가지고 표를 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자리 종류가 뭔지 볼까요? 골목 청소, 건널목 지킴이, 재활용 분리수거, 이게 일자리예요. 이것도 시간별로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현찰을 나눠줘가지고 매표 행위를 하자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9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 것 중에 59만 개가 월 27만 원짜리 일자리, 즉 일자리 눈속임, 일자리 속임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반응이 어떨까요?